공연 전 천장도 뚫어버릴 폭발적인 가창력과 눈물샘 자극하는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해 주시는 분들이죠. 뮤지컬 지수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마이클 리, 백형은, 제이민, 신은총 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역시트 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는데요.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뮤지컬 지수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마이클 리, 백형은, 제이민, 신은총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분씩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저스 역할을 맡은 마이클 리입니다. 반갑습니다. Hi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리아 역할의 제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시몬 역할을 맡은 신은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다 역의 백형은입니다. 우리 박채원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딱 이 페어로 다시 보러 가는데 기대돼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 진짜 이렇게 네 분이서 나오는 게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무섭죠.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운 건 아니고요. 약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노래를 부르다가 가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 토크를 좀 나누고 싶은데 바빠요. 네, 그러니까요. 아, 네 분 다 저희 웬디 영씨는 처음이시죠? 네. 네.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이민 언니는 네. 그래도 자주 뵀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러니까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디오에서 만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롭네요.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영세 네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뮤지컬 지수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0일에 개막해서 한 달 정도 공연 중이신데 어떠신가요? 관객분들의 뜨거운 호응 네,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마이크 너무 기대하는 만큼보다 더 너무 잘 받고 있어요. 우리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만 그냥 충분하면 행복하면 좋아. 근데 이렇게 우리 관객분들에게 그냥 나눌 수 있어서 매일매일 모든 캐스트 멤버들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배분들은요? 공연장 분위기도 네. 너무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 네. 매일매일 공연장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더 저희도 힘나고 네. 객석에서 뜨거운 호응 보내주시니까 저희도 매일매일 더욱 힘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멋지다! 아직 공연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살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우리 막내라서 그냥 시켰어요. 네, 아니, 지금 약간 긴장하고 계세요. 얘기를 너무 잘해서. 네. 아니, 왜 긴장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 라디오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 오늘 지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말을 좀 많이 시켜보려고 저희가 제가 오늘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제 질문까지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고난 주간의 이야기를 팀 라이스와 앤드류 로이드 웨브가 제작해서 만든 락 버전의 송수로 뮤지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딱 맞네. 딱 맞아. 완벽했습니다. 네. 한 분씩 또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그냥 지저스 역할을 맡은 마이클입니다. 지저스는 모든 사람들 종교 따라가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지저스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신의 아들, 인간, 둘 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특별한 점은 그냥 예수의 각도로 시선으로만 아니고 우리 모든 배역들의 시선을 볼 수 있어 이 이야기. 마리아, 막달레나, 유다, 시몬 얼마나 예수가 이 사람을 사랑을 주는지 에너지를 주는지 이
그 때문에 이 작품은 너무 특별해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지. Jesus. 네. 네. 저는 마리아 역할을 맡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추종하는 그를 따르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를 어떤 인간적으로 또 혹은 한 사람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고뇌를 좀 번민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는 캐릭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네, 전 시몬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시몬은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열심 당원이라 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의 역할을 맡는 그런 캐릭터인데 굉장히 저돌적이고 투쟁으로서 그때 당시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네, 그렇게 정말 예수님밖에 안 보는 그런 캐릭터.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교육 방송 같고 좋네요. 네. 네. 아. 너무 좋았어. 저는 이제 뭐 지저스나 마리아만큼 너무나 유명한 네, 유다 역할입니다. 세기의 배신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작품은 조금은 그런 유다에게 좀 서사를 표현했으니까 유다의 시선으로 보는 작품.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다라서 좀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배신을 한 이유가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구나. 네, 작품에서는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서 아직 못 보셨다면 보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 주시네요. 네. 계속해서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팀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갑자기 되게 그쵸?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노래 노래 네 곡 듣고 가신다니까요. 네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오늘 네 분이 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뮤지컬 넘버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먼저 형은 씨부터. 제가 지금 저 문을 연주 5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시간이 흐를까요? 네. 근데 바로 노래를 네, 합니다. 네네네네. 네, Heaven on Their Minds. 사실 그 이 작품에서 겟세마네만큼 유명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작품을 여는 넘버예요. 오프닝 넘버인데 그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이 노래가 벌써 나온다고? 네. 그만큼 이 끝 시작과 끝을 다 남은 그 다 담은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저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넘버예요. 그거는 가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Jesus Christ Superstar에서 유다 역을 맡은 백형훈 씨의 라이브 먼저 들어보기 전에 잠깐 물 마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오기 급했어. 5분 만에 지금 라이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긴장했던 필요한 네. 시간도 필요하고 네. 따뜻한 물이네요. 심지어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네. 성대를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차가운 물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웬디의 영 스트리트. 예. 좋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네 준비 안 됐어도 해야죠. 해야죠 그냥. 죄송해요. 생방이어가지고. 아닙니다. 네. 라이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Heaven on their minds. Let's go. Oh. 모든 게 분명해 결국 당신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어. 인간의 몸을 벗어 던지고 신이 될 결정을 내렸어. 시저 당신은 신이라 외치는 말들에 당신은 미쳤어. 또 무얼 원하나. 수많은 기적을 이룩한 이 순간 모든 걸 다 버리고 왜 죽으려 해. 왜 지저스 제발 이건 말도 안 돼.
결코 당신 뜨기에 못해 난다 보여 당신이 가려하는 그 길이 결국 시작된 건가 하늘이 예언한 메시아 배신당해 죽어야 할 우리 함께 꿈꾼 그 모든 건 신보다 위대한 인간의 길 난 아직도 그 뜻을 굳게 믿고 있는데 왜 다 버리려 하나 왜 하필 이 선택인가 배신당해 죽어야 할 나사렛의 목수인 아버지와 같은 선택했다면 차라리 현명했지 그저 따위 만들던 예수는 어디로 가고 위험하신 혁명가 돼버렸나 지저스 다시 한번 생각해봐 결국 빼앗긴 우리의 땅 짓밟힌 채로 피 흘려 고통받는 우리를 저기 침략자들과 당신 목숨 건 거래 이 선택은 너무 위험해 너무나 위험해 지켜야 해 우린 이겨내고 살아야 해 당신 선택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yeah. 저기 사람들 모두 헛된 천국 생각해 이 선택은 너무 위험해 너무나 위험해 다윈다 잊어버려 남겨진 우릴 기억해줘 지저스 우린 여길 지켜야 해 우린 이겨내고 살아야 해 다시 생각해줘 제발 지저 너무 잘해. 와. 우리 왜 맨날 듣는데도 왜 맨날 좋지? 5분 만에 말도 못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형은 씨 Heaven on Their Minds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야. 아니 진짜로 이거 유다는 네 인생 곡이 인생 역인 것 같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 너무 딱 올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세계적이 없어요. 전 잘 모르지만 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이 곡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너무 쉽게 불러서 아니 뭐 이렇게 다 뭐 열정 연기 이거 다 있어서 너무 너무. 대단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사실 그 마이클 형은 시몬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저스를 다 한 정말 뭐 네. 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대선배님이죠, 사실은. 근데 네. 그런 형이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감동이고 지금 막 이제서야 막 손이 떨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연습을 했을 때 그냥 형은이 그냥 노래를 부르고 나서 제가 바로 피아노 가고 음정 좀 뭐 낮았나? 왜 이렇게 쉽게 불러? 왜냐면 내가 했을 때 너무 힘들어 했는데 엄청 워밍업을 해야 되고 뭐 한 시간 뭐 그냥 워밍업하고 해야 되는데 형은이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So powerful. 너무 좋아.
아, 지금 들으시는 뭔가... 분들도 지금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아닙니다, 약간 아닙니다. 머리가 지금 쓴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약간 아니에요. 들으면서 뭔가 지금 은총이의 긴장감이 느껴져요. 아니 지금 저에게... 아까부터 말씀을 안 하고 라이브를 듣고 계신데 즐기지 못하고 계셨어요. 옆에서 혼자만. 괜찮으시죠? 먼저 할 걸 그랬어. 아니 은총이도 네. 네, 뭐 기대돼요. 네, 사실 네. 장난 아닌 정말, 정말 네, 아. 장난 아닙니다 이 친구. 이 분위기에서 다음으로도 만나볼 건데요. 네. 이번에 우리 은총 씨 라이브 준비해 주셨다고요. 어떤 넘버죠? 네, 시몬스 질럿입니다. 네. 네. 아 설명해야 되죠? 네. 네. 이 넘버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지저스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찬양하는 노래인데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신 메시아가 주장하는 그 구원과 일반 군중들, 시몬을 포함한 군중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다른 차이점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넘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넘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신은총 씨가 부르는 시몬의 Simmons Let's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Come on! 'Cause I love you 이 맘 아시죠 당신 말을 믿으니 난 천국 가라요 Jesus Christ I love you 내 맘 아시죠 당신 뜻을 믿으니 난 구원 받나요 Jesus 당신만이 touch me Jesus Jesus 오직 당신뿐 Jesus 도대체 뭘 기다려요 이젠 당신 힘을 보여야 할 시간 우리 땅 짓밟은 저들 향해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할 순간 Jesus Christ I love you 이 맘 아시죠 hey, 천국 가나요 wow, 이 맘 아시죠 Listen Jesus 명 지지자들 모두 소리쳐 열광하죠 준비된 추종자들 모두 당신 결정만 기다려요 우릴 짓밟은 저 로마 다 처단에 몰아내야 해 당신 힘 보여줄 이 순간 은총 씨의 Simmons Let's 라이브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와! 아. 오늘 만남 해피니스는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의 마이클리, 백형은, 제이민, 신은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박하니님께서 아니 다들 진짜 너무 찐 실력자들이시네요. 뭔 일이야 이게. 이런 노래를 라디오로 공짜로 들어서 너무 죄송하기까지 해요. 뭔 일이야 진짜 어머어머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죄송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앞에서 직관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약간
저 제가 1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관객 1인 관객으로 지금 이걸 앞에서 직관을 하니까 제가 약간 손에 땀이 나면서 제가 너무 긴장이 되거든요. 이걸 내가 봐도 되는 건가. 진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약간 진짜 귀호강 플러스 약간 눈호강 플러스 약간 너무 행복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니, 저희가 진짜 아니 이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두 분 다 진짜 너무 멋졌습니다. 아니 우리 배우들도 우리 그냥 무대 안 올갈 때도 네. 그냥 무대 옆에 있을 때 이렇게 매일매일 이 멋진 배우들 볼 수 있어서 네. 아, 이거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팀은 최고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 부를 수 있어. 진짜 so sweet. 진짜 스윗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공연전 천장 뚫을 것 같은 이분들의 성량 여러분도 직접 느끼실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예매 페이지 들어가셔서 Jesus Christ Superstar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네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의 명품 배우들 마이클 리, 백형은, 제이민, 신은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공연이 의미가 있는 게 Jesus Christ Superstar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고요. 네. 네. 이게 1971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했고 와 50주년? 50주년. 와. 이 작품이 50년 동안 살아남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변하지 않는, 변색되지 않는 그런 음악, 타임레스한 음악과 그리고 그 영원한 또 변색되지 않은 메시지가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공연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또 신은총이요. 신은총. 신은총과 같은 역할의 윤태호. 이렇게 시몬들. 네. 아니 진짜로 모든 배우들 네. 우리 앙상블 멤버들까지 그냥 모두 다 너무 잘해서 특별하게 그냥 우리 작품의 스타는 뮤지컬이에요. 아~ 한 스타가 없고 우리 모든 배우들 한 이야기를 다 같이 하니까 조합이 너무 파워풀해요. 아무 캐스트를 보고 그리고 우리 앙상블 배우들은 진짜 최고로 그냥 일주일을 발효를 하니까 그 매일매일 이 눈빛, 연기, 노래, 춤까지 스토리텔링이 나와서 그거 제일 엄청난 큰 좋은 점이에요. 와, 엄청 럭키한 팀이에요. 아니 이 아까 짧게 이렇게 불러 한 곡씩 불러주셨는데도 이거를 현장에서 보면은 안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춤을 추면서 아까 라이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보면은 더 웅장하면서 열기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모든 그쵸. 캐스트 멤버분들과 같이 하면은 뮤지컬 특점은 그냥 노래, 연기, 춤 다 섞어서 스토리텔링을 네. 하죠. 그리고 우리 멤버들 다 잘할 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워. 제가 뭐 이번엔 제일 나이 많은 배우라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게 처음부터 너무 느껴졌던 게 지금 아까 방송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계속 네. 모든 배우분들을 사랑하는 이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네. 아니 그거 진심이에요. 아니 진짜 모든 배우들 이번 연습 기간에 너무 좋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다들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들 가져오고 준비를 너무 잘해서 첫 연습 때부터 첫 리드를 때부터 우리 제이민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곡 들을 건데 네. 그때 내가 들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첫 뭐 춤 다 같이 하는 연습 날에 우리 은총이 춤을 너무 완벽해 하고 노래까지 그냥 다 해서 이거
이거 뭐야?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우리 모든 레벨 수준이 높아졌어요. 내 생각은. 아. 그래서 이번 슈퍼스타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너무 훈훈한데요 지금 이거? 이거 훈훈한 그 이상해가지고 뭐 하나만 따뜻해요. 더 하자면 네. 그 모든 걸 아우르는 건 마이클. 아, 끝났다 끝났다. 아, 합니다. 덥다 더워. 아 진짜 꼭 봐야 되네요. 네. 그러세요. 어 우리 백경원 씨, 제이민 씨, 신혜성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또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뭐. 뭐 어떻겠어요. 그냥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럽죠. 어, 네. 네. 내가 이 역할을? 네. 저는 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질문이니까 네. 저는 진짜 이 작품 때문에 뮤지컬 배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어, 진짜요? 원래는 가수를 꿈꿨었다가 이제 쉽지 않았는데 그때 저에게 꿈을 준 작품이었어요. 그때 이제 스티브 발사모라는 배우의 겟세마네 영상을 보고 네. 문화 충격을 받고 저게 뭔가 아 뮤지컬이구나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 뒤로 지금 12년 뒤에 제가 그 꿈의 작품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진짜 조금 더 남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진짜 그냥 사실 작품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네, 그냥 꿈을 이루는 느낌이니까. 네 또. 맞아요. 그런 기분. 그래서 아까 그 곡을 막 그렇게 하셨나 봐요. 맞아요. 아 근데 천장 뚫린 기세로 그냥 그렇게 하신 건가 봐요. 꿈을 이루었으니까. 네, 그렇죠. 저뿐만 아니고 마이클 형 말씀대로 다른 배우분들도 사실 정말 엄청 높은 수준의 레벨을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네, 뭐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또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니까 그런 합이 또 좋아서 더 그런가 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분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라이브를 한 곡 따르죠, 이 시간에. 네. 들어볼 건데요. 이번에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 따르는 존재로 막 이렇게 추앙하다가 그를 또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건가? 내 마음이 대체 무엇일까?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면 좋은 것일까? 고뇌하는 그런 뜻이 담긴 굉장히 어떤 첫사랑을 표현하는 듯한 느낌의 곡입니다. 아까 우리 마이클리님께서 처음에 듣고 눈물을 흘릴 뻔했다. 아 너무 부담되다 봐요. 진짜 좋은 노래예요. 네. 네, 우리 제이민 씨가 부르는 마리아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볼륨 키우고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사랑일까 변했어 난 변했어 그를 만난 후 세상 모든 게 다 달라만 보여 내 마음 알고 주실까 누굴까 그는 누굴까 스쳐 지나가 많은 남자와 왜 달라 보일까 알 수 없어 사랑한다 내가
팬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는 거 아니죠? 살짝 눈물이. 떨리네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마리아 역할은 그냥 내 생각은 그냥 일반인 사람들의 뭐 일반인 사람보다 뭐 종교 믿는 사람들, 뭐 기독교, 천주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마음이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 듣자마자 너무 좋아. 그렇지. 그래서 마리아 그 때문에 엄청 중요한 역할이죠. 네. 왜냐면 이 여자 눈으로 예수를 보기엔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일단 떨려서 이 끝나고 나니까 더 떨리네요. 어떻게? 이게 끝나고 나니까 꼭.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목소리도 제가 워낙 언니 목소리를 좋아해서 세상에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서님께서 마리아의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을 제이미님이 부른 회차로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심장을 부여잡고 눈물을 또르르 흘리며 봤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울지 마세요. 아, 근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쉬운 노래가 없네요. 네, 쉬운 노래가 없네. 다 어렵네. 네. 네. 모든 배우들이 인정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라이브 그 남았어요. 네. 하이라이트. 근데 만나보기 전에 문자가 하나가 또 와 있습니다. 우리 미에코 시모야마님께서 저는 11월 12일 공연 첫날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러 갔어요. 7년 전에도 잠실에서 본 작품이고 일본에서도 많이 본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전 게스만의 제일 좋아요. 오늘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열심히 할게요. 원래 월요일은 우리 쉬는 날이에요. 네. 우리 뮤지컬 배우들은. 네. 그래서 내 몸, 내 마인드 다 쉬는 날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웬디를 위해, 우리 듣는 사람들 위해, 우리 웬디 팬들 위해 열심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클 씨의 넘버죠. 게스만의 네. 이 곡은 어떤 넘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게스만에는 뭐 많은 사람들 알지만 거기 예수의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에게 그 죽음의 이유, 그 마지막 순간에 왜 죽어야 돼? 왜 내가 내 운명을 따라가야 돼요? 이거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고통스러운 겁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거 모든 것은 다 있어서 앤드로이드 웨버리랑 팀 라이스 너무 잘 쓰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이클 리시의 게스만의 박수와 함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나 오직 한 가지 물어봅니다.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이 독잔을 걷어줘요. 다가오는 죽음이 난 너무나 두려워서 흔들리는 맘 지쳐버린 몸 무얼 위해 싸워왔나 누굴 위해 죽는 건가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나요 나 죽을 때 예언하신 당신 뜻을 이루시려고 날 못 받고 지고 찢고 주이시겠죠 I wanna know, I wanna know, my God Wanna know, I wanna know, my God Wanna see, I wanna see, my God Wanna see, I wanna see, my God 내가 죽어 얼마나 더 대단한 걸 갖게 되나요 얼마나 더 위대한 걸 이루시나요 I'd have to know, I'd have to know, my Lord Have to know, I'd have to know, my Lord Have to see, I'd have to see, my Lord I'd have to see, I'd have to see, my Lord 죽어서 난 무엇이 되나 죽어서 난 무엇을 얻나 Have to know, I'd have to know, my Lord Have to know, I'd have to know, my Lord Why, oh, why should I die? 왜 죽나요 내가 왜 보여줘요 내 죽음이 갖게 될 의미 알려줘요 내 죽음이 갖게 될 영광 헛된 죽음 아니란 걸 보여줘 제발 난 거부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가요 왜 Alright I'll die Just watch me die See how I die See how I die 흔들리는 맘 지쳐버린 몸 지나간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네 끝내야 할 나의 운명 당신 손에 정해진 운명 뜻
뜻하신 대로 날 죽게 하소서. 당신 주신 이 독잔이 빗물되어 날 적시고 찢고 쳐서 죽이소서. 지금 내 맘 변하기 전 지금 내 마이클 리시의 게스만의 라이브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박수 이거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진짜 말인 못. 네 말인 못. 진짜 이게 말이 더 이상 뭘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이 넘버 제가 2011년 때 미국에서 처음으로 예수 역할을 했는데 도전을 했는데 역할을 잡기 전에 우리 연출한테 와서 그냥 원래 난 유다 역할을 했었어요. 네. 너무 편하게 너무 멋진 역할이라서 난 내가 참여하면 난 유다를 해. 근데 연출한테 아니 이번엔 네가 지저스를 해야 될 것 같아. 난 고음이 안 돼. 미안해. 난 그냥 뭐 노력도 해도 그냥 안 나와요. 근데 내 연출인은 아니 그냥 고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기만 생각해. 예수가 어딘지 그냥 마음과 어딘지 알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연출을 믿고 그 고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배우의 파워인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렇습니다. 그 연출님 덕분에 우리가 마이클 지저스를 그러니까요. 아니 형이 나이 이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말도 안 돼요. 진짜 이제 형이 아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배우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정말 그냥 저희랑 친구 좋죠. 그렇게 진행하자. 난 미국에서 와서 다 프렌디로. 말이 안 돼요 정말. 와,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문자 보내주신 우리 밀코 시모야마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우리 김효영님께서는 이번 주 목요일에 마지막 티켓 오픈인데 너무 떨려요. 네 분이 성공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성공하세요. 화이팅. 이 티켓도 엄청 세니까 또 이게 예매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네. 꼭 성공하실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시간이 참 빨라요. 와. 네 이렇게 네 분께서 라이브를 불러주시고 나니까 진짜 끝났어. 우리 뮤지컬 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마이클리, 백형훈, 제이민, 신은총 씨와 함께한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네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난 이번 시즌 연습 가자마자 그냥 항상 일어나자마자 그냥 너무 기대됐어. 이 좋은 배우들이랑 같이 모일 수 있어서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가서 모이고 연습하고 끝나면 다음 날 생각했었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웬디랑 같이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지저스 카이 슈퍼스타 팀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너무 에너지 넘치게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추운 날이지만 발걸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도 모든 게 다 처음인데 아무튼 진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랑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형 누님들과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막내라서 행복해요. 저희 막내 신은총 그리고 또 윤태호 네, 주목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백형훈이었습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내년 1월 15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 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라이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영세 놀러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분 보내드리면서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Wendy. Love you. Hello, hello, hello.